북한군의 침략 야욕이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고 있는 지금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서울시 반공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참가한 3천여 명의 반공 지도원들은 경제 자립과 국방 태세 완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또한 8호 7일부대 연병장에서는 부대장을 비롯한 많은 고위장성과 지휘관급 그리고 학생 대표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 공비를 사살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식이 거행됐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쥐약지구 전략촌을 만들어 그 입주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로써 허술한 외딴집에 살던 44세대 242명이 당국의 강력한 지원 밑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의 복지 생활과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회관이 경기도 수원에 세워져 유경수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거행됐습니다. 이어서 이 여성회관에서는 경기도의 각 특산물들이 전시돼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10억 달러의 금년도 수출 목표액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수출 상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히기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서울 본사에 수출 상품 전시장을 새로 개장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도 수출 상품 전시장을 마련하고 공산품과 농산품 등 각종 수출 상품들이 전시돼 수출 한국의 인상을 깊게 했습니다. 문화의 고장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21번째 개천예술제가 열려 문화인과 민중과의 대화의 광장이 마련됐습니다. 이 예술제를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해 시민들이 마련한 가당 행렬은 진주시를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뜨게 했습니다. 한편 진주 진양 축산협동조합에서는 개천예술제를 맞아 전국의 한우 챔피언 대회를 열었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은 승부에서 이기겠다는 본능만은 대단합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린 긴스급쟁탈축구대회에서 2연패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이번에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할 선수단을 결정하고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단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임원과 선수가 일치단결해서 성년 한국의 늠름한 모습을 아시아의 젊은이들에게 과시하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단됐던 아동국회 새들이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이번에 다시 재출발을 다짐하면서 백조의 날개를 공연했습니다. 연극을 통한 예능 지도는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